오늘은 사랑이 4개월 접종하는 날입니다. 4개월 접종하러 갈 거고, 항상 접종하는 날마다 너무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혹시 접종열 나거나 어디 이상 있는 데가 생길까봐? 그래서 그 전날부터 항상 잠을 설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이는 아직 접종열이 나거나 접종을 할 때마다 뭔가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괜찮기를 바라고 있기는 한데 혹시 몰라서. 아기가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까 진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개월 접종하러 소아과 갔다가, 아마 소아과 대기가 엄청 길 거거든요. 엄청 길 거라서 그 대기 한참 하고 접종하자마자 병원에서 10분 지켜보는 거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아픈 데 없나 잘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긴장돼, 긴장돼. 긴장되는 와중이지만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잖아요. 제가 진짜 여름에 너무너무 잘 쓸 것 같은 인생 선크림을 만나서, 진짜 제가 임신 기간 때부터 에스트라를 진짜 잘 썼잖아요. 그 에스트라에서 선크림이 신제품으로 나왔어요. 기대를 정말 많이 가지고 이걸 미리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와 이거 좀 초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너무 좋고, 제가 광고를 한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에스트라 밖에 못 썼다고 늘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피부가 진짜 갑자기 아예 다른 피부가 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그동안 잘 썼던 그 순한 화장품들이 갑자기 다 안 맞기 시작하고, 막 에스트라 제품에만 내 피부가 진정이 되더라. 정말 순한 제품 이런 것만 쓰고 있는데 선크림 진짜 대박이잖아요. 에스트라 더마 UV 365 장벽 수분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이렇게 하얀색 무기자차 선크림이거든요? 무기자차예요, 무기자차. 제가 지금 엄청 많이 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쓱 바르면 몇 번 터치를 안 했는데도 바로 흡수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세계라서, 이게 진짜 무기자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선크림은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흡수가 잘 되고 잘 발리는 선크림을 좋아하거든요. 선크림 그냥 스킨 로션처럼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하는 게 제가 선크림한테 바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얘가 딱 그렇게 순식간에 흡수가 되고, 순식간에 흡수가 되면 시간 절약이 되고, 그 다음 단계인 화장에서도 안 밀리고 잘 먹기 때문에. 근데 또 무기자차였으면 좋겠어. 왜냐면 자외선 차단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육아를 하는 입장으로서 이 순식간에 흡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몰라요. 제가 솔직히 지금 좀 고백을 하자면, 지금 세수를 안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시간 아껴보겠다고. 근데 또 자외선 차단을 안 할 순 없으니까 그냥 요즘 세수 안 한 얼굴에 로션 대충 바르고 크림 대충 바르고 거기다 선크림만 바르고 자주 나갔었거든요. 근데 피부 하나도 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믿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간 아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당연히 세수를 하고 바르는 게 더 좋기는 하겠죠. 어쨌든 세수 안 한 얼굴에 발라도 찝찝하지가 않을 정도로 선크림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그렇게 해도 얼굴에 뭐가 나지 않았다는 거. 진짜 민감성 피부에 에스트라만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자극으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해본다고, 육아한다고 피부관리 아예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출산 전에 했던 기본적인 그냥 각질관리나 마스크팩이나 뭐 집에서 하는 고주파 늘 이런 걸로 피부관리 해왔었는데, 출산하고 나서는 아예 못해요. 아예. 그래서 지금 제 피부에 각질이 완전 장난이 아닐 거거든요. 출산하고 나서 각질 정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 피부에 문제를 전혀 일으킨 적이 없고, 이거를 쓰고 화장했을 때 밀리거나 들뜨거나 이런 적 없을 정도로 제형도 너무 잘 만들었고, 완전 초저자극이구나. 선크림 이름에 장벽수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듯이 얘가 UV 차단을 해줄 뿐만 아니라 손상된 장벽 케어까지 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진짜 너무 정신없어서 선크림만은 내가 잘 챙겨 발라야겠다 해가지고 선크림을 잘 챙겨 발랐는데도 피부가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지수 검증 완료된 제품이고, 민감 피부를 위한 3대 안전성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고, 눈시림 적은 안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고, 그리고 바다 산호초를 위한 리프 프렌들리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드린 요 선크림 외에도 에스트라에서 선크림을 하나를 더 출시를 하는데요. 짜란, 바로 요 제품입니다. 패키지만 봐도 뭐가 다를지 약간 느낌 오시지 않나요? 바로 얘는 톤업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더마 UV365 레드 진정 톤업 선크림입니다. 이것도 제형을 보여드리자면은, 어구. 이렇게 생기 있는 핑크빛 제형이거든요? 이거 엄청 예쁘게 톤업돼요. 이런 핑크빛 제형인데 핑크빛이 과하지 않아요. 예쁜 토너 크림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싹 흡수가 되면서 생기가 도는 게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시적인 붉은기 진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8시간 톤업 지속력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트라에서 오늘 소개드린 요두 제품 좀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획전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요 장벽 수분 무기자차 선크림. 이게 원 플러스 원이나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추가로 14%나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31,000원인데 두 개에 26,500원에 득템을 할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달려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요 레드 진정 톤업 선크림은 25% 할인을 하고 있고, 선크림 두개 중에 하나만 구입을 해도 에스트라 미니어처 4종을 증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4종이 선크림, 토너, 세럼, 패드 이렇게 4종을 증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에스트라 제품을 많이 구입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에스트라 측에서 이번에 기획전 할인율이랑 구성품 이런 거 최대한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제가 광고를 하면서도 이런 두둑한 기획전과 함께 소개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구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랑 또 그렇게 할인율 많이 해주시는 에스트라랑 다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구입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기획전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랜만에 내 차를 탔다. 지금 사랑이 4개월 접종 가는데 제 차를 너무 운전을 안 해서 이거 배터리 딸까 봐, 그치?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이 차가 디젤 차라서 응, 맞아, 진동이 맞아. 좀 있어서 사랑이가 좀더 좋아할 것 같아서 태웠는데 맞아, 맞아. 좋아하는 것 같아. 응. 오늘도 짐한 가득. 과연 그녀는 잠들었을 것인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확인해 본다. 아, 그리고 저 다래끼 나가지고 지금 왼쪽 눈 엄청 부어 있어요. 지금 면역력이 되게 약해져 있나 봐. 근데 진짜 제차 타는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시험관할 듯 하고 안 타지 않았나? 임신하고 아예 안 탔잖아. 박치기. 네, 사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성분을 열 때, 이런 거 들고 가시고, 물에다가. 박치기! 나 잘한다, 근데? 아이고, 예뻐, 우리 애기. 처참한 육아의 흔적들. 침을요, 우리 먹는 거 보고. 먹고 싶나 봐. 방금 엄마당 노래 불러줬는데, 이게 엄마당 여기 있어. 요즘 빠져있는 맛초킹이에요. 요즘 이거랑 치즈볼 이 조합으로 엄청 맨날 시켜 먹어. 해열제 제조 중. 오, 그랬어. 오, 그랬어.
그래도 웃는 거 보면 어 다행이다. 아르르르르르 희미하게 웃어. 희미하게 웃어. 희미하게 웃어. 그럴 수 아프다고. 너무 열이 났어. 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태어나서 이런 기분 처음이야. 몸이 뜨끈뜨끈해. 아 예쁘죠. 냠냠냠냠 아 예뻐. 맘마 먹을 거야. 맘마 먹을 거야.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 아유 이거 맛이 없나? 맛 달짝지근한데 그래서? 아 달짝지근해? 처음 맛보는 맛이야 그랬어? 않은데. 처음 맛보는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야? 다 먹을까? 아 예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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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조금 나왔으니까 먹어보자. 완전 쓰러만. 그래? 이 정도면 난 좀 달짝지근하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써. 그래? 아, 이러니까 싫어하지. 근데 잔들을 했네. 어 잔다. 얘 지금 컨디션이 많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좀 잘 시간이 왔는데 잘. 응. 약은 무사히 다 먹었고 온도는 떨어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지켜보고 지금 자니까 빨리 재워야겠다. 사 파란 하늘 바라보며 2시간이나 자고 일어났어요. 약 먹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지금 열 체크 해봤더니 떨어졌어요. 37.1도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야. 엄마 없다 엄마 없다. 카카 아이 예뻐. 구도를 바꾸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어제 이번에 4개월 접종 갔을 때 몸무게랑 키 재봤는데 몸무게가 8kg가 나온 거예요. 2개월 접종 때도 100일 좀 넘었는데 그때 4kg가 나와가지고 그때도 우량아라고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간다고 이제 분유량을 좀 조절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랑이가 워낙 먹성이 좋아서 더 달라고 너무 우니까 앉을 수가 없잖아요. 목성이 너무 좋아서 또 8kg가 된 거예요. 지금이 오늘이 142일인데 근데 남편을 닮았나 봐요. 남편도 어렸을 때 완전 초우량, 슈퍼우량아였대요. 그래서 100일 때 8kg였대요, 오빠는. 그래서 아, 사랑이가 남편을 오빠를 닮았구나. 맘마 안 나와. 맘마 안 나와. 모유양이 줄어가지고. 그제부터 사랑이가 손 힘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손 힘이 안 쓰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갑자기 제가 안아줬을 때 양손으로 제 옷을 엄청 세게 꽉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가 원래 좀 무겁고 두꺼워가지고 잘 안 잡는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그걸 쥐어줘가지고 엄청 잘 잡고 아기들은 진짜 하루아침에 크는구나. 깡깡깡깡을 했지? 뭐 봤어? 뭐 보고 웃었어? 아이 좋아. 뭘 보고 웃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보고 웃는 거야? 맨날 똑같은 건데.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뭐 보고 웃는 거야? 나도 얘기해 줘. 37.5도? 37.6도. 지금 먹고 놀고 재웠어요. 재고 나왔고 무려 2시간 반을 놀았어요. 2시간 반. 저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지금 12시 40분인데 사랑이 케어 하느라고 새벽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2시간 반 2시간 넘게 놀아서 거의 2시간 40분 정도 놀아줬거든요. 마지막에는 진짜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2시간 푹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놀겠다 그래서 놀아주다가 지금 졸리다고 재우고 나왔는데 정신이 없네, 정신이. 지금 빨리 뭐 먹고 졸려서 저도 자려고요. 사랑이 한 40분 있다 깨어날 거라서. 어머님이 사과 이렇게 꼭 썰어주시고 가셨는데 이거 한 조각 먹고 버텼어요. 어젯밤에 남편이 애기방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밤새 남편이 애기 봐줘가지고 남편은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그 해열제 먹을 때 잠깐 일어났다가 지금까지 쭉 자고 있어가지고 피로회복 좀 하라고 일부러 안 깨웠거든요. 우리 집에 지금 소미까지 쿨쿨 자고 있어가지고 나 빼고 다 자고 있어 지금. 맛초킹은 식어도 맛있어서 좋아요. 저는 원래 무조건 후라이드 파고 양념치킨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다 맛있어? 응. 나 맛있게 끓여도 되겠다. 간 어때? 딱 좋아. 딱 좋아? 아 다행이다. 소금 너무 생각보다 소금 너무 짜가지고 응. 간 다시 한다고 생쇼했어. 일단 빨래를 개지 말고 밥을 챙겨 먹어. 빨래를 갯어 내가? 내가 갯나? 저거? 저거 놀이 놀 때 혼자 놀길래 나 혼자 옆에서 갠 거야. 밖에 그치? 나가긴 좀 그렇고 그래서? 옆에서 놀아주다가 개작 놀아주다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면 비빔밥을 해가지고 한 숟갈 뜨고 놀아줘. 좋다 비빔밥. 괜찮지? 응. 아우 너무 비빔밥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비빔밥이나 그렇게 요조아처럼 이렇게 그리고 차가워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그렇지 않아? 이유식 먹는 모습 너무 기대되지 않아? 너무 귀엽긴 한데 체중이 제일 문제긴 해. 이유식 한 번 더 먹는 거인가 몰라. 이유식 근데 이렇게 너 입에 숟가락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받아먹는 거 생각하면 엄청 귀엽잖아. 처음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잖아.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나 너무 궁금해. 뭔지 알지? 근데 옛날 것 같아 잘 먹어줄 것만 같아. 아니 여보가 이거 아니 왜 버튼 수정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거? 내가 다 수정해 놨어 나한테 맞게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내 코에선 이거 누르기만 하면 다 이게 세져 이렇게. 이거 다 해놨어. 응. 이게 여보구만 이런 거구나. 응. 다 모든지 다. 모유도 그렇고 다. 끝난 시간 체 끝난 시간 체크하게 돼 있어. 응. 허미타임도 그렇고. 다 싹 수정해 놨어. 나 아까 감동 받았다. 제이로 바뀌었어. 응? 제이로 바뀌었어. 이게 제이랑 무슨 상관이죠? 기록을 엄청 철저하게. 아, 이런 기능을 발견,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기능을 여보가 스스로 발견하고 정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건데. 엄청 놀랍지? 이건 제이인 게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뭔지 뭐 냉철하고 좀 그런 느낌이야. 해맑은 느낌과 많이 다르잖아. 수정이의 성장 일기를 보는 느낌이네. 성장이 길러졌어, 그런 느낌. 엄청 싫어했는데, 이런 거 만지는 거. 열이 또 올랐어요. 접종열이 또 나기 시작해가지고 해열제 한 번 더 먹였고 그리고 이상하게 오늘 엄청 많이 자는 거예요. 원래는 사랑이가 40분 자고 낮잠 깨거든요. 근데 오늘 2시간씩 자는 거예요. 낮잠 1을 2시간 자고 낮잠 2를 1시간 반 자고 컨디션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나 아직 웃긴 잘 웃어서. 웃기는 엄청 잘 웃어요. 옹알이도 엄청 잘하고 웃기도 잘 웃고 또 몸이 뭔가 더 평소보다 뜨끈뜨끈한 느낌? 오븐에서 꺼낸 빵처럼. 오븐에서 꺼낸 빵 같다고 봐 자꾸. 아, 얼굴을 붉히는 예쁜 아기고 예쁜 가물고기 더 많이 잡을까. 강아지는 물고기가 많아 고양이는 물고기가 작아. 강아지. 마지막 수유 끝내고 나와서 사랑이는 무사히 잠들었고 오늘 해열제 텀 맞춰서 세 번 먹었더니 다행히 열이 떨어져서 마지막 수유할 때 컨디션 완전 다시 좋아졌어요. 열도 떨어지고 몸 뜨끈뜨끈한 것도 엄청 괜찮아지고 저도 빨리 잠을 자볼게요. 안녕.